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획득하는 비결이 귀요보호에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전관리, 요양보호를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안 다치는 게 최고입니다. 다치고 나면은요, 다치기 이전의 삶의 질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회복이 정말 더디고요. 다치기 이전으로 돌아가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낙상을 예방하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낙상이라고 하는데요. 낙상 발생 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료진이 올 때까지 또는 119가 올 때까지 이동하지 않게 하고 대상자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요, 골절이 있어요. 그 안에서 뼈조각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혈관을 자르거나 제2차, 제3차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그때 강원래 씨가 차도에서 넘어져가지고서는 그길 가던 시민들이 막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 온 거잖아요. 낙상을 입었다, 외상을 많이 입은 것 같다 하면은요,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요, 신체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요. 신체적으로는요, 몸의 이제 기능이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없을 때잘 넘어지겠죠? 먹는 약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운동장애나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가 있다고 한다면은 낙상이 일으키기 쉽다, 이렇고요. 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노인들은. 왜? 근력이나 균형 감각이 감퇴해서이다, 이고요. 문제,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근력도 딸려, 균형 감각도 떨어져, 뭔가 반사 작용도 잘안 돼, 이런 분들이 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기립성 저혈압까지 있어요. 앉았다 일어났을 때 넘어지면 또 다치겠죠. 네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 뭔가 질병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고 근력도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안 좋다면 낙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 바닥에 물이 있어 젊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경사가 급해 미끄러질 수 있겠죠. 특히나 겨울에 정말 비탈길에 낙상이 많아요.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낮이면 환해야 되는데 암막 커튼이 쳐져 있으면 캄캄하죠. 캄캄하면 넘어진다입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 엄마가 겨울에 제가 이제 롱코트를 제 거를 입혀드렸어요. 추우실까 봐 따뜻하라고. 어떤 키가 이제 저보다 작으니까 롱코트가 발목까지 와버린 거죠. 약간 비탈을 내려가는데 스텝이 꼬이면서 이렇게 삐걱하셔가지고 발등이 부러지셨어요. 비탈길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롱코트 조심하셔야 돼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선물을 롱코트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엉덩이 덮는 정도의 그 하프코트가 좋습니다. 낙상 예방법. 근력을 강화해야겠죠? 하지근력 강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한다.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수 있도록 가까이 두거나 뭐 자동 센서 등 화장실은 항상 밝게 해둔다. 야간에는 화장실 표시 등을 켠다. 보통 대상자들은 침대를 쓰잖아요. 그 침상 난간을 올려줘야 됩니다. 자다가 굴러떨어져서 어깨 부러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침대 높이를 낮춰주면은요, 떨어져도 충격이 덜하겠죠. 또 침대 밑에 이불을 깔면은요, 쿠션 역할을 하니까 덜 다치겠죠. 그렇게 세심하게 안전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가정에서의 낙상 주의사항, 가능하면 문턱도 없애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비가 들겠죠. 그리고 또내 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턱이 있으면 확실히 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위의 물건을 최소화하고 정리한다. 집안을 좀 깨끗하게 미니멀하게 살아야 되는데 막 화분 쌓아놓고 정말 물건 쌓아두시는 연세 드신 분은 너무 많아요.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주위의 물건을 최소화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화장실 바닥에 물기를 없앤다. 이게 물기를 뭐 맨날 닦지 못한다면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서 드라이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미끄러우면 정말 발이 쭉 넘어지거든요. 저는 아, 난 젊으니까 괜찮아 했는데 물기가 있으니까 확실히 저도 넘어질 뻔해서 아차차차 이렇게 일어난 적이 많이 있어요.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실 변기 옆과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손잡이를 설치하면은요, 안전하죠? 그걸 잡고 일어날 수 있죠? 또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아이고 요양보호사님 나좀 일으켜줘요, 이렇게 안 하고 혼자 살수 있으니까 자립성이 향상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기출 지문입니다. 조명은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스크린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다. 너무 직사광선을 맞으면요, 기미 생기고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둡거나 전구가 나가면 빨리 밝은 조명으로 교체해야겠죠? LED 조명이 화납니다. 천장 조명을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은요, 코드 딱 전원 꼽아가지고 하는 이동하는 스탠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인이 있으신 분들 또는 대상자 집에는 좀 화난 게 좋습니다. 취침 시 침대 난간을 올린다.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뭐 발에 꼭 맞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너무 큰 거는 슬리퍼 신으면 또 넘어지니까요. 정말 세심하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화재 대처 방법. 화재는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요즘에 인덕션도 많이 쓰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블루스는 가스레인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음식에 이렇게 불맛이 좀 있잖아요. 이 중간에 주방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뭐 불이 붙을 수도 있고요.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난로 옆에 세탁물을 널어놓지 않는다. 잘 마르긴 하는데 불이 붙을 수가 있죠. 복사열 때문에.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힌다. 이 소화기 사용법도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어. 그쪽 문 닫아줘야겠죠. 방 빠져나가고 또 문 닫습니다. 공포영화도요. 귀신 쫓아오면 문 닫고 도망가고 문 닫고 도망가고. 화재도 마찬가지예요.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야겠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대피를 했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분말을 쏘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대피를 한 경우에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쏘세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 켰어요. 바람 나한테 불어오고 있죠? 그쪽을 향해서 소화기 분말 쏘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에 소화기 분말 다 오죠? 그래서 등지고 쏘아보세요. 분말이 바람 방향을 향해서 가니까 불 끄기가 더 좋겠죠? 기어서 이동하는데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서 나갑니다. 야간에만 캄캄한 게 아니에요. 불이 나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나가야지 왼손 오른손 다 짚다가는 들어갔다 나왔다 길을 잃거든요. 옷에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해요? 바닥에 뒹굴어야겠죠? 얼굴을 가려주세요. 왜? 코와 입이 호흡기라서요. 호흡기가 다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소화기 사용 방법. 순서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안전핀을 뽑죠.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한 다음에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말을 골고루 쏘는데요. 물총 쏘듯이 팍 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비질하듯이 그런 식으로 쏘아줍니다. 자연재해 대피 방법. 지진이 발생했어. 보통 기둥 아래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구조물의 아래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린다. 지진 발생 시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언제는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며.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뭐 좋은 답이고요. 이게 만약에 복이 없어. 그러면은 공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면 뭔가 이렇게 구조물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일은 없잖아요. 그쵸?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인한다. 홍수 발생 시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은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집에 사실 모래주머니가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근데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전 및 전기사고 대처 방법.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시간 간격을 두고 순서대로 꽂습니다.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하래요. 이 그림 보세요. 이렇게 핀이 3개인 거 있잖아요.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전기쇼크 시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한다. 또는 전류를 차단한다. 왜냐면은 그거 손으로 만지다가 같이 감전되잖아요. 흡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 흡인기 또는 산소호흡기는요. 병원에는 항상 그 보조 전원 장치가 있어요.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